경상북도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7년 미래 신약 선도 기술 개발 부문에 포스텍 생명공학 연구센터가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신약 개발 사업은 경북도와 포스텍이 지난해부터 공동 추진해왔으며 연구 사업 과제 선정으로 백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포스텍 연구팀은 오는 2021년까지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 당뇨와 감염 면역 질환과 관련 있는 신약 선도 후보 물질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